심장약을 먹여도 계속되는 강아지 기침. 대처 방법은? 박사님, 저희 강아지는 13살 된 말티즈인데요. 강아지 기침에 대해 상담받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얼마 전부터 운동하고 나서 그리고 흥분하면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캐캐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후에는 가만히 있을 때도 캐캐거리는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게 강아지 기침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계속 캐캐거리길래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면서 이런 게 강아지 기침이라는 걸 알게 됐고 심장병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검진을 했더니 2000판 폐쇄부전증이라는 강아지 심장병 진단이 나왔고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기침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심장약을 써야 한다고 해서 처방해준 약을 받아와서 먹이고 있는데요. 약 먹인 지 거의 2주 가까이 됐는데 기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심장병이 강아지 기침의 원인이라고 해서 약을 먹이고 있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강아지 기침을 멈추거나 또는 덜하게 해주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com에서 수익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노령견 수가 증가하면서 기침하는 강아지가 많은데요. 강아지 기침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거나 또는 기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분들이 원인이 심장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깜짝 놀라고 또 걱정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강아지 기침의 실체부터 알아볼까요? 강아지 기침을 질병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강아지 기침은 질병이 아니고 질병의 증상으로 무엇인가가 코에서 폐에 이르는 강아지 호흡기도에 자극이나 압박을 가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 편해지기 위한 강아지 스스로의 생체 방어 작용이 기침입니다. 강아지가 흥분하거나 운동 후에 캐캐거리며 기침을 하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을 때도 기침을 했다고 하셨고 동물병원에서 기침의 원인이 심장병이라고 진단했다고 하셨는데요. 강아지 목에 무엇인가 걸린 것처럼 캐캐거리거나 거위 울음 소리를 내는 강아지 기침은 전형적인 마른 기침일 가능성이 높은데 심장병 또는 기관지압착증이 이런 강아지 마른 기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말티즈 같은 소형 품종 강아지의 심장병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해 심장이 박동할 때 여닫이 문 역할을 하며 혈액을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동시키는 이천판에 문제가 생긴 이천판 폐쇄부전증이 대부분인데요. 이천판에 문제가 생겨 여닫이가 원활하지 못하면 심장이 박동할 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의 정상적인 혈액이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혈액에 의해 물리적 마찰을 받는 좌심방이 커지는 심장비대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 자극하면서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인데 이때의 기침은 마치 목에 무엇인가 걸린 것처럼 캐캐거리거나 거위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마른 기침인 것입니다. 자, 그럼 심장병의 원인인 강아지 캐캐거림 기침이 심장약을 사용하는데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장병이 원인인 강아지 기침을 완전하게 멈출 수는 없는데요. 기침의 원인인 심장병이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심장병으로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해 좁아지게 하는 것이 원인인 강아지 캐캐거림 마른 기침을 완전하게 멈출 수는 없는 것인데 비대해진 심장은 심장약을 사용해도 원래로 돌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장병이 원인인 캐캐거림 마른 기침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심장병으로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하는 것이 원인인 강아지 캐캐거림 기침은 멈출 수는 없고 완화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심장병 관리를 통해 심장이 커지는 것을 최대한 막거나 늦춰주면 호흡기도 스스로 좁아진 환경에 적응해 기침이 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장약을 2주 정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심장약을 더 사용하며 기침 상태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시간이 지나도 기침에 별 차도가 없다면 심장약과는 다른 방법으로 심장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닥터의 마트 골드 같은 안전한 심장 영양제를 사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강아지 기침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지 확장제나 기침 억제제 같은 약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들 약품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강아지 캐캐거림 기침을 빠르게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닥터의 말티 골드 같은 강아지 호흡기 영양제를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닥터의 말티 골드는 강아지 호흡기도를 넓혀주고 자극을 줄여주며 또 호흡기도 내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안전한 건강식품으로 심장병이 원인인 강아지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빠르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